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여기 저희 고려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학번인데 벌써 2학년이 돼요. 대체 왜 2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잃어버린 1학년을 다 마친 이제 2학년이 되는데 원래 선배가 후배한테 학교 생활도 알려주고 특히 고대 연대는 뭘 배워야 한다? 응원! 그 응원을 배워야 하는데 저희는 응원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박수 좀 주세요. 와, 대학교 다니는데 해본 2학년...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고대생인데 고대 응원하는 거. 그래! 홍고대. 홍고대생. 그래서 언제까지 홍고대로 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응원을 배우러 왔습니다. 가볼까요? 네! 네! 지금 저희 뒤에는 고려대학교 응원단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이 응원단분들께서 저희에게 응원곡 메들리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고고링!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응원곡 메들리를 잘 봤는데요. 일단 응원 한번 박수 한번 일단. 같이 잘 춘 거죠? 잘 본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진짜로 영어까지 쳐준 게. 같이 잘 쳤는데 누가 봐도 약간 아 이분은 단장님이다. 아 이 사람이 여기 주름 잡고 있다라는 게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인사는 단장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근데 또 단장님께서 시시하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는 안 하시겠어 여러분들. 뭐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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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
아,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맞아 쉬고, 아, 둘, 셋, 넷.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민족 고대! 강철 공대! 무적 기계! 제 이름은 노! 예! 찬! 시청자분들께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정기 고연전에서 필승, 전승, 압승을 응원하는 단체입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설레는데 해보니까 뭔가 올라오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입학 전에 들었는데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이거 허리 꺾는 걸로 뽑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허리 꺾는 걸로 뽑진 않고요. 고려대학교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 그럼 지금 고려대학교 사랑하는 레벨이 탑이신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총장님 다음이지 않을까. 연구TV 분들께서도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응원을 배우러 와주셨는데 저희들이 성심껏 친절하게 응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정말 너무 멋있었는데 이거 하느라 되게 못봤거든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의 치킨이잖아요. 치킨을 표현한 건데 손으로 이끼리를 만들고 치킨 아 이게 다 변들이가 소리잖아요. 아
선배님들께 배워본 대로 응원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진짜로 잘하시는 것 같고 진짜 단상에 올라가셔도 진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고려대 응원단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이 영상 보고 지금 고대 새내기들은 약간 고대 응원단에 대한 그 로망이 살짝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응원단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장님이니까. 고려대학교 응원단 신입단원은 3월 중에 모집 예정이며 고려대를 사랑하는 또 응원을 사랑하는 21학번 아기호랑이 분들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단은 굉장히 빡세다, 힘들다는 말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응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 있다면 오랜 시간 응원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 다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성실력은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안 맞네요. 근데 진짜 필요 없는 거 같아요. 나 일어나 지원한다 진짜. 그 미팅이나 이런 거는 막 응원당이라고 막 하면은 응원당이래 이러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너네들 잘 나오니? 와.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응원단 분들을 보면서 고려대학교에 대한 꿈을 키울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에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희 응원단의 응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꼭 힘내셨으면 좋겠고 고대 들어와서 응원단에도 많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하기 전에 고대 대표곡인 민족의 아리아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